그리스랑 같이. 그리스라는 작품에서 네. 저랑, 아, 저랑 같이 춤 파트너가 돼서 막 열심히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눈빛은 이렇게 객석을 향해서. 객석을 향해서? 그쪽에 이렇게 여자애들을 보는 걸 열광하는 여자 친구들을. 그리고 나서 분장실에 들어와서 저쪽 자리에 여자가 예뻤더라. 그게 정말 파사시는 대극장이면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다 보이나 봐요. 야, 남자들은 아무튼 귀신 같아. 예전에 저도 어떤 선배가 되게 화를 내가지고 뭐 제가 막 중간에 말렸어요. 막 후배들로 막 엄청 꼬지라는 거예요. 니네 똑바로 이 자식들아! 막 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막 아, 형 그만해. 그러니까 아, 야, 술 하나 먹으러 가자. 막 턱턱턱턱 걷다가 갑자기 봤냐? 지금 누가 내가 짧은 치마 입으래?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귀신 같아, 귀신 같아. 아, 이거 다 봐요, 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젊은 열정에 그게 너무 많이 흘렸던 거죠. 네. 예, 사실 뭐 전화번호라든지 인정해? 아니면 뭐 주소라든지 아, 예,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오, 뮤지컬 갑자기 전화해 주세요. 아니, 남경주 씨가 음악 프로그램 그 쇼서울 서울이라는 그쵸? 프로그램 그 MC도 한번 MC. 안녕하세요, MC 파워의 정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입니다. 그 당시가 아마 제가 팬들이 가장 많이 생겼을 때였는데 이제 공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분장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왔다는 거야. 보니까 한 분이 같은 자리를 예매해서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공연을 끝까지 보는 분들이 요즘 팬들 중에 참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왜냐면 예, 맨날 오시는데 또 예뻐,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이제 예뻐. 우리 또 왔다. 그러면 공연을 하면서 다 의식하게 되죠. 다들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 팬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죠. 왜냐면 개체했구나. 제가 아들레이드하고 이렇게 키스를 하는 씬이 있는데 키스를 하려고 하면 항상 그분이 입을 보시는 거예요. 극장에서 근데 그것도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의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 공연을 보신 거죠. 그리고 뭐 이 사생팬 네. 네. 그 당시 있었나?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일기죠. 아, 있었죠. 일기. 네. 일기. 어느 날 제가 그분 말고 다른 친한 팬들하고 이제 복도에서 잠깐 이제 담소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는 제가 뭐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주를 한잔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분이 저도 좀 같이 저도 좀 한잔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예 뭐 다음에 차나 한잔 하시죠. 그냥 이렇게 약간 빈말처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슬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의상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느 날 낮부터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자고 이제 기다리신 거죠. 차를 마시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낮 공연 저녁 공연 사이에 이제 식사를 하라고 잠깐 나왔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멈칫 딱 했는데 쓱 웃으시면서 저 차 한잔 하시자고 하셨잖아요. 네. 하셔야 돼요. 오늘 낮 공연 전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책임지자. 하고서 그냥 뭐야? 아니 왜? 자나비가 뭐야? 아니 왜? 자나비가 아니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갑자기 왜 때려? 좀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요 너무 많이 흘리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네. 그 연인과 결혼하는 법에 따귀를 때리면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 있거든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제 잘못이죠. 제가 그렇게 말을 책임지지 못할 말을 제가 이렇게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차나 한잔 하시죠. 무슨 뭐 윙크를 했거나 아니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아마 그때는 제가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목 말고 평생 팬이라고 이제 썼는데 네. 제 와이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그 키스 미 케이트라는 작품을 할 때 그 이제 만났는데 팬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인을 이렇게 공연 끝나고 나서 받으러 왔는데 사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가 여기 굉장히 후광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난리일 때가 아니에요. 예. 그때는 제가 약간 신비주의로 갈 때였었어요. 그렇죠. 사연도 다 알아보고. 네, 이제는. 네. 네. 아우, 전화번호를 어떻게 주고 싶은데. 야, 이거 고민이 되시네. 이제 계속 살폈죠. 사인을 하면서. 근데 사인을 받고 쓱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치가, 가는 위치가 주차장이에요. 그거까지 파악을? 네, 머릿속으로 다 파악을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거 빨리 끝내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 이제 옆에 몇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 좀 바빠가지고 좀 먼저 가야 되겠다. 야, 이거 끊기면서 다른 팀들 묻지 말고 굉장히